바로 시작합시다. 편성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. 편성을 빨간 애들이 많게 하도록 하죠. 집이 좁아서 친구들은 아 충분히 깰 수 있나요? 아, 빡셀 것 같은데 빨간 적한테 맞춰서 저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 맞아 이런 거 어디서 얻지? 어 해당 어 모르겠다. 떠있는 적이랑 무트 데려가시고 얘 오딘을 빼야겠죠? 울트라 슈퍼레어 라인 좀 봐야겠다. 어 고양이 탱크보다 훨씬 더 빡세요? 어머! 아 진짜요? 검은 적과 빨간 적을 가끔 날려버린다. 떠있는 적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. 아 얘도 근데 빨간 적과 천사인데? 윈디, 무트, 피치 마스터 봉숭아 동자로 바꾸시고 데려가요. 아 좋습니까 얘? 900밖에 안 되는데? 그게 중요한 건 얘를 넣으려면은 하나를 빼야 돼요. 아 되나?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자 팔기네 빼세요. 팔기네 좋은데. 뺍시다. 그래, 알겠어요.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요 세팅 이 세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시작하기 전에 세팅을 해놔야죠. 조금만 참아줘요. 어, 인생 살려면 참을성이 커야 합니다. 여러분 커지세요. 아 죄송해요. 아 순간 뭔가 억양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어. 광전사 초구난도 바로 시작합시다. 렛츠고. 일단 한번 부딪혀보면서 해봅시다. 잘 되겠지? 처음부터 나온다고요? 양코 스나이퍼 끼는 거 깜빡했다. 아 망했다 이거. 쟤 좀 걸음걸이가 빠르네요. 자 일단 쪼매난 거 하나 보내면서 예, 보자. 너무 빠른데 이 속이? 공속도 엄청 빠른데요? 예예 아이 잠깐만 저 얘 한 마리도 힘든데 지금? 장난 아닌데? 무트 데려갈걸. 게다가 사거리도 기네요. 사거리 진짜 기네. 아니 이걸 아 퇴각하라고? 퇴각 전투 이탈. 아 됐다. 지금이라면 통솔력이 돌아온대요. 아 다행이다. 어 다행이다. 어 큰일 뺐어. 아 큰일 뺐어. 어 엄청 큰일 뺐어요. 아, 아 저런 식이구만. 아 야 이거 못 깰 것 같은데. 야 완전 세다. 아니 퇴각했어요. 퇴각. 야 진짜 센데. 아니 이거 클라스가 다른데? 스나이퍼랑 냐옹컴이요? 냐옹컴은 필요 없지 않나? 냐옹컴은 오토인데? 고양이섬 자라미 피 많은 애들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. 자라미를 넣읍시다. 그 냐옹컴이 오토 아닌가요? 아 잘못 눌렀네. 울끈불끈 빼고 사고기가 안 나오는데 제가? 자람이 진짜 쓸데없어요. 아 정말요? 그거 확실한 겁니까? 아 내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진짜 내 지금 핵 당황스럽다 지금. 그러면은 지금 광란고래요? 광란고래 저 풀업 아닌데 그 넣어도 될까요? 아 광란고래 레벨 10밖에 안 되는데 괜찮을란가? 광란 배틀 사람 손으로는 거의 못 깰걸요? 아 그래서 넣어야 되는구나. 아 그래서 그 냐옹컴이 필요한 거군요. 업그레이드가 덜 돼있어가지고
걔 뭐였지? 고양이 락커 홍당무만 잡는 역할이라서 상관없습니다. 레어 캐릭터로 가서 어딨어? 고양이 락커가 누구지? 어부 샤먼 위치 아처 아처에 왠지 사거리 많이 길어 보이지 않나요? 젠느 데려가세요. 아 젠느요? 젠느 어딨어? 아 맞다 고양이 락커 얘가 완전 초원거리더란데? 아 락커가 아닌가? 일진인가? 일단은 말대로 젠느 챙기고 근데 설계가 지금 엄청나게 벽 다음 용사 용사 300원인데 얘 맞죠 얘 배틀 용사 뭘 빼야 되지? 드래곤을 뺄까요? 오딘? 이렇게 4고기 해적 고양이? 아 이렇게 하면 되죠? 해봅시다 한번 그래 해적은 안 돼요?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광단 배틀 아 이번에 하겠지? 자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야옹컴이랑 그 다음 고양이 도령? 고양이 도령 해야 되나요? 도령 하는 게 사실 좋을 것 같긴 한데 보자 양 스나이퍼? 아 스나이퍼 얼마 없네 아휴 저 어떡하지 야 이거 이렇게 템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? 그래 좋았어 그래 깨야지 클리어 해야지 벽지랑 어? 깨야지 언제까지 이거 안 깰 거야 시작합시다 긴장되네 일단 돈을 좀 모아서 아씨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 이번에 깨야 된다 어떻게든 깨야 된다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야옹컴이 막 하고 있어 오 성능은 괜찮네 자 야옹컴 끝이지 아 왜요 지금 켜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? 끌까요? 자 댓글 보면서 댓글 보면서 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터치는 해야 돼 지금 슬슬 오는데 이거 아 저게 홍당무구만 제구만 아 쟤 나왔을 때는 그 돌려야겠다 이거 딱 돌려 왜 이러노 어휴 쟤 멈췄어 어휴 잘못 먹고 있었네 완전 잘못 먹고 있었네 아 돌려 야옹컴 아유 야 너 이상한 거 뽑았다 컴퓨터야 너 고장났니? 컴퓨터야 야 망했다 이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또망하겠네 지금 이게 됐습니까 이거? 된 거 맞습니까? 아 뭔가 얘 자꾸 돌아가 야 굉장해 잠시만요 오 아 뭔가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어지러워서 모르겠어요 이게 끝났습니까 이거? 된 것 같은데 이거?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야옹컴을 하고 있는데 훌륭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아 깨겠네 이 정도면 깼네 깼어 이거 야 이게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 판은 좀 하기 쉽네요 오히려 돈이 많이 모으니까 진짜 좀 이득이다
야. 여기 무조건 깨겠네. 아, 감사합니다. 와. 아, 홍당무 끔찍하네요. 아, 이게 야옹컴. 아, 뭐지? 저 공숭아 동자? 동자가 저 있습니까? 저 있네. 저 칼 촥 촥 하는데. 야. 아, 난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, 그냥. 아, 이게 오토 같은 거네. 어. 이제 보니 광배틀 1이 약했었나? 아, 저도 이렇게 광배틀 이번에 처음 잡아보거든요? 뭔가 신선하다. 세다, 얘. 괜찮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라면은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어. 진짜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. 와. 야, 뭔가 뭐 난리 났어요, 저 끝에. 어. 대잔치요, 잔치. 지금 솔직히 안에 뭐가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. 재밌어요, 여러분. 이거 한번 해보세요. 야, 야옹 컴 1에 쓸만했구나. 아, 아이템 쓴가 봐네. 어. 근데 왜 전진을 못함? 애들이 너무 세가지고. 지금 청소기 2개 돌아간다, 지금. 지금 청소기가 2개 돌아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지금 너무 많이 뽑았대. 어. 배터리 계속 죽여서 전진을 못합니다. 아. 제가 현질은 안 해가지고 그 이제 맨날 첫날 출석하면 주는 거 있거든요. 그런 거 막 모아가지고 비록 현질은 하지 않았지만 무과금 유저입니다, 여러분.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. 근데 그게 울트라 슈퍼레어도 고기 방패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. 어. 아, 이게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. 광배틀 조만간 깨겠네. 이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, 시간이. 그 광란 벽도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으면 깼을 텐데, 이거. 아, 진짜 아쉽다. 진짜 너무 아쉽다. 네, 그때, 저 레이저, 레이저 저 충전 저게 보이네요. 저기 막 불이 다 들어와야 저게 레이저 쏘아지는 거네. 에이, 편하네.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. 너무 좋다. 어? 12월 25일 순록의 역습 나온대요. 신캐릭 고양이 상자 준답니다. 어이, 나 빨리 들어가야겠다. 그날 접속도 하고 막 그래야겠네. 지금 청소기 2대. 지금 막 쌓일대로 다 쌓였습니다, 여러분. 청소기 한 3대 되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, 2대인가? 아, 울트라 슈퍼래요. 이만히 쌓이면 뭐 편하네. 근데 이장 다른 2장 다 슬슬 준비할까요? 오늘 요거 하고, 그리고 오늘 수요 스테이지 다 깨고, 뭐 그렇게 합시다. 청소기 지금 3대야, 이제. 청소기 3대째입니다, 여러분. 완전히 청소해버리겠어. 야, 요 다음 스테이지도 할만하겠는데? 시청자분들과 함께, 뺐어! 이거 뭐, 좀 예상된 것 같네요. 뿌듯하네. 좀 폰이 터질 것 같긴 하지만, 핸드폰이 폭발할 것 같긴 하지만 문제가 없네. 훌륭한 판이었습니다. 저 광란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, 스테이지가. 그래서 뭔가 뿌듯해요. 비록 내가 한 건 없지만 괜찮네. 아이템 많이 쓰길 잘했네. 레이저 한번 쏴줘야겠다. 아유, 저 봐라. 최고네, 최고. 스근하네요. 문제가 없었어요. 스근하겠어. 이제 이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좀 깨달은 것 같네. 이야, 놀라워. 나는 그 고양이 벽돌 못 깨는 게 제일 아쉽네요. 아싸. 이제 얘를 고기 방패로 써야겠어요. 파워업에 가서 이제 얘를 고기 방패로 써야겠어. 슈퍼래요. 야, 야옹컴 진짜 좋다. 좋다. 진짜 야옹컴 좋다. 이거 뭐부터 해야 되지?
아 근데 광란 애들은 너무 경험치가 많이 들어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모아놓고 한 번에 하죠. 아 뿌듯하다. 울트라 소울즈 캐릭터들 다 좋은가요? 그 제 들고 있는 봉숭아 동자는 보통 자동차로 안 쓰고 그냥 지금 그 상태? 아까 9배전짜리 그 상태 있잖아요.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. 용사님은 광란의 거신 깼나요? 아니요, 거신 못 깼어요. 이장달 야옹마. 이장달 발키리 아닙니까? 맞죠? 미래편. 미래편. 이제 저는 강합니다.